무당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정신력인 거예요. 정신력. 어? 선생님 번지점프 하는 거 보고 싶어요. 멈추자. 번지점프 하러 가실까요? 막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본인은 잘하게 생겼어. 아, 저... 안 그러? 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너무 잘 지냈죠. 오늘 되게 아름다우십니다. 원래 아름다워. 자 이제 선생님 이제 저희하고 함께 이제 하면서 요거를 좀 더 새롭게 이제 우리가 좀 개편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새로운 분위기로 그런 생각인데 우리 선생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아 나는 군대 가서 군인들하고 같이 그런 걸 해보고 싶어요. 그런 거 그렇게 하면서 군인들 그 답답함 그런 거 좀 얘기도 해줘. 아, 그럼 역시 선생님은 저랑 통하신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난 무당이잖아. 그래 그대 마음들을 알잖아. 응?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어. 나는 그대들 마음을 알아. 그러니까 텔레파시가 통할 수밖에 없지. 뭐 다양해. 내가 그랬잖아. 여러 가지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거 다양하게 할 것이고 지금 여태까지 안 했던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하고 싶은 거 뭐 이화 선생님이 이런 게 궁금합니다 이런 거 좀 해주세요 그런 것도 할 것이고 아, 예를 들면 선생님 선생님 번지점프 하는 거 보고 싶어요 멈추자 번지점프 하러 가실까요? 아니 나 차라리 저기 작두를 타라고 하고 NO! 차라리 산에 올라가라고 그래 NO! 내가 진짜 뭐 죽는 날까지 올라갈 수는 있는데 번지점프는 그냥 아 그러면 너무 힘들.. 무서우세요? 쳐다보다가 그거 타기 전에 내가 죽을 것 같아 어? 아니, 쳐다보다가 죽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눈 감고 애 기도하면서 번지점프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무당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정신력인 거예요 정신력 진짜 막 군대에서 막 해병대 나오고 특수부대 나오고 이런 사람 아 나는 군대 가서 군대가 나를 거부하겠지? 내가 옛날에 그 있잖아요. 그 준비성이 없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청평에 갔어. 내 영상을 보니까 저기 뭐야 스키 타려고 수상 스키. 근데 물론 내가 20년 동안 운동을 안 하다가 했으니까 무척이나 둔한 것도 있었지만 아니 물에서 이 신발이 크면 스키가 막 안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준비성이 없이 하려니까 막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막 준비성 없는 걸 막 하라고 하지 말고. 그럼 앞으로 좀 준비를 좀 하시면 되겠다. 이제 좀 뛰어내리는 준비. 나 번지점프 진짜 시키려고. 아니 아니라. 메일에 혹시 전화로 누가 그거 얘기한 사람 있어? 근데 왜 자꾸 번지점프로 가? 아, 그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화 선생님이 이런 게 궁금합니다. 이런 거 좀 해주세요. 하는 거면 그런 것도 할 것이고. 아 죽는다고 생각하고 가야 되겠지. 만약에 뛰면 저도 뛸게요 선생님. 선생님 뛰면 저도 뛸게요. 본인은 잘하게 생겼어. 아, 저... 안 그러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고소공포증 있어요 저. 본인 잘하게 생겼어. 아니 저 고소공포증 앞으로 좀 그 재능기부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나한테 와서 문의를 하고 싶은 사람들 여권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거는 그 여기 메일에 자막 넣어주시거죠? 네? 메일에 아니 해야 되잖아 알았고? 그거 근데 뭐 쌩뚱맞게 그냥 왜 저러나 이런 메일을 저한테 주시면 정말 어려운 사람 이거는 좀 도움을 필요하다 싶은 걸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걸 추천을 좀 해서 앞으로 좀 좋은 선생님들과 같이 재능기부를 좀 하고 또 앞으로 좀 왜 이런 상업주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너무 힘들다 할 때는 찾아가는 서비스 이화정이가 시간을 내서 나도 스케줄이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시간을 조정을 해서 여러분께 또 찾아가서 또 어떤 해결책 제가 또 갖고 있는 실력이면 원력 이런 거를 좀 도원을 해서 제가 또 알고 있는 어떤 해결책 이런 거를 많이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그동안에 사실
유튜브를 찍으면서 많이 사랑을 해주셨고 신뢰를 또 가져줬고 2021년도가 신축년이 이제 새해 올해는 좀 마음가짐을 또 여러분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신령님이 인간으로 뿌리는 대로 거둔다 네가 베풀어라 했으니까 또 신령님 공수가 있었으니까 제가 조금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 또 우리 뭐 빙의라든가 정말 뭐 이렇게 힘든 사람들 거기에 들어가는 금전이나 이런 거는 좀 전혀 받을 생각 1%도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사비를 들여서 할 부분을 제가 하겠으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꽃대신 선생님한테 자문을 구해야 되겠다 정말 인생을 살면서 너무 참혹하다 이런 때는 조금 우리 여기 자막에 내일 나가니까 많이 보내주시고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면 좋은 이제 보답을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한테 재능 기부 그야말로 그냥 이 유아정이가 다가갈 수 있고 또 찾아갈 수 있고 아픈 사람 어려 만질 수 있고 이런 거를 이따금씩 하겠습니다. 예, 올해는 좀 이렇게 컨텐츠를 좀 바꿔서 여러분들이 많이 메일에 많이 담아주세요. 이러고 여기 자막 나가니까 메일로 이런 거 좀 유아정 선생님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할게요.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오케이. 아, 네. 선생님 분명히 여기 지금 영상에 담으셨습니다. 약속합니다.